지금 김씨 어머니 전씨 대주님이시잖아요. 근데 원래 이두 분의 합을 놓고 보고 사주를 놓고 봤을 때 스라이 김씨가 아니라 홍신도. 홍씨 네. 아나내 나는 성함이 내자인 줄 알았어. 아니야. 네. 근데 어떻게 놓고 보면 두 분의 합을 놓고 봤을 때 스라의 자손이 둘은 있어야 되는 사주시라 그래요. 자손이 셋이에요. 근데 이 자손이 지금 셋이 있다 쳐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이상하게 이 자손 때문에 이 집안이 길을 펴다가 사그라든 형국이라 그래요. 근데 이게 좀 미안한 말이지만 원래 지금 첫째, 둘째, 셋째가 있잖아요. 둘째가 원래 빚을 보지를 말았어야 되는 사주예요. 근데 우리 둘째가 지금 몇 살이죠? 26살. 26살이요? 그럼 범띠 맞죠? 근데 음력으로는 네. 97년 12월 30일. 음력으로 하면 또 27이 되는 거죠. 그럼 제가 27으로 칠게요. 이런 무속으로 음력이니까. 근데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조금은 이 운이 사그라드는 형국이었다 그래요. 근데 그나마 또 막둥이가 태어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가세가 그래도 좀 안정권으로 접어는 들었던 형국이다라 그러세요. 과거를 좀잘 생각을 해보세요.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자손이 셋이 있어요. 근데 둘째가 이상하게 저는 말이 좀 가장 많이 나와요. 지금 둘째가 뭐 하고 있어요? 물리치료사. 물리치료사. 근데 네. 일은 잘해요. 그냥 꾸준히 잘 다니고 그죠. 근데 이 아이가 일적으로나 모쪽으로나 외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. 근데 이 속을 들여다봤을 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요. 근데 어머니가 이런 데좀 다녀보셨어요? 그럼 제가 말을 좀 편하게 해드릴게요. 어머니네 홍씨 집안을 놓고 봤을 때에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처럼 조금 이런 줄력이 강해요. 그런 소리 많이 들으셨죠? 근데 이 대주님네 전씨 집안도 만만치가 않아요. 그러다 보니 이 양가의 기운을 다 가진 게 둘째야. 그렇다 보니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요. 근데 이 아이가 속에 아집도 있고 고집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불같은 성격도 있어요. 근데 그게 어머니 눈에는 안 보였다 치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. 근데 다만 그러한 사주를 품고 있는 아이예요. 그렇다 보니 화의 기운이 강해요. 그렇다 보니 이 아이가 이러한 신적인 거에 있어서 조금 물꼬가 트이면은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좀 겸허하게 받아들여셔야 될일 또한 있을 거라 그래요. 별나지는 않아요, 아이가. 아니, 겉으로 봤을 때. 근데 속을 들여다보고 사주를 보면 별나요. 그런 거한 번도 못 느껴봤는데. 그러니까, 겉으로는 별나지가 않아요. 근데 속은 별나요. 그렇다 보니 가장 중요한 거는 어머니가 이 아이가 힘듦이 없게끔 좀 만들어주세요. 그리고 또 하나, 이 아이가 방황을 하지 않게 어머니가 잘 가다듬어 주세요. 저는 그게 제일 옳은 방도가 될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런 물꼬가 트이기 시작을 하면 정말 댐에서 방류가 되듯이 이 기운이 넘쳐날 거라 그래요. 이런 소리는 여기 이런 데다 다녀봤지만 처음 들어. 그죠.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나마 지금 물리치료를 한다 그랬잖아요. 사람의 몸을 만지고 뭐를 하면서 풀어가고 있는 중이에요. 그런 직업을 가진 것도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거겠죠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길을 잘 잡아줬어요. 근데 이 아이가 혹시라도 방황수가 되면은 어머니가 그래도 얘 그래도 하던 거 해야지, 뭐 해야지 이러면서 그 길로 그냥 쭉 이어주세요.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. 그리고 이상하게 사주가 원래는 여자 사주예요. 그죠? 사주가 여자 사주예요.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더 이러한 기운들이 잘 작용을 할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, 지금 혹시 만나는 분이 있나요, 이분이? 있어요. 그죠? 근데 혼인이 오갈 때에도 어머니가 되도록이면 어디든 가서든 궁합을 좀 보세요. 왜냐? 여자는 결혼하게 되면 출가 외인이라 그러잖아요. 만약에 그 집안도 진짜 기운이 강해. 그럼 여자가 결혼하고 나서도 시댁 때문에 무당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잘 궁합을 봐서 웬만하면 평온한 가정으로 시집을 보내세요. 그 남친 거좀 받아왔는데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? 그거는 혹시라도 제가 이름 석자를 받아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. 이건 카메라 끄고 제가 얘기를 아, 예. 드릴게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해서 보내시는 게 제일 맞겠다 싶어요.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홍 씨의 어머니와 전씨 아버지로 돌아와서 두 분의 궁합을 놓고 보면은 맞는 궁합이 아니에요, 원래.
진짜 로또 같아. 너무 안 맞아. 너무 안 맞아. 근데 어떻게 사셨대요, 지금? 못 살아요. 근데 지금 뭐 별거나 이용 그런 거 생각 안 하세요? 배가 고프긴 하지만. 그죠? 그래야지만 살아요, 이두 분은. 예. 근데 이 별거가 좀 오래되게 되면은 이혼수도 따르기 마련이잖아요. 이해하기 근데, 위해서 별거를 하는 거죠. 그죠? 근데 이상하게 별거의 기간이 길어지기는 하겠지만 이혼수가 또 들어오지가 않아. 왜요? 두분다 누구 하나 또 칼을 못 뽑아. 저는 돈 때문에 못해요. 아직은 돈이 좀 버니까. 그래야지 제가 먹고 살죠. 그죠? 그렇게 되면 누구 하나 칼을 못 뽑아. 근데 또 대준님 입장에서는 별거를 해요. 근데 또 편해. 네, 편해요. 그렇다 보니 굳이 이혼 안 해도 돼. 나는 돈을 그대로 받고 있으니까 괜찮고요.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돈도 좋지. 부족하고. 편해. 바람도 폈으니까 여자도 있으니까 더 좋고. 그렇기 때문에 이혼의 수가 또 따르지는 않아요. 근데 저는 이대로 그냥 가셔도 괜찮을 거라 그래요. 근데 또 웃긴 게 대준이부터 의리는 있다잉. 어디요? 뭐 의리 있으면 바람 폈겠어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의리는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머니한테 꾸준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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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편차 없이 그래도 고가는 채워준다 그래요. 네, 맞아요. 근데 어머니 그거 하나 그냥 높이 보고 사셔. 네, 그거 하나는 잘 지켜주니까. 근데 또 웃긴 게 엄마도 남자가 들어와. 진짜요? 엄마가 부끄러워하네요. 제가 부끄러워요? 어떤 남자길래? 아니, 사람이 따라 들어와도 엄마가 부끄러워해서 내쳐요. 왜 부끄럽대? 몰라. 막상, 남자친구 있으면 좋지. 어머니가 약간 그러신 타입인가 봐. 어머니 사주를 보면 그래. 막상 판이 벌어지면은 한발 빼. 무서워. 맞아, 그런 거 부끄러워.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한발 빼. 근데 그러지 마셔, 어머니. 뭐 어때? 나도 안 생겨서 문제인데요? 어머니가 그렇게 한 화들짝 놀라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가오다가도, 아, 봐라. 전남편 때문에 질려서 그래. 다가오기 때문에 또 말고, 다가오니까 말고, 다가오다 말고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더울 남자가 그죠? 근데 어머니가 이제 노력을 좀 해보셔. 왜냐하면 우리 홍씨 엄마의 사주를 놓고 봤을 때에도 어머니도 기운이 높아요. 별나.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또 외로움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높아요. 엄청 공허함도 많이 느끼고.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엄마 주위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혹시라도 이게 사람이 생각이라는 게낄수 있잖아요. 내가 남자가 생겼어, 뭐가 생겼어. 그럼 저 인간이 알게 되면은 돈줄 끊기지 않을까? 근데 엄마 거짓말도 참 잘할 사람이거든. 멀리는데 어떻게 해야 돼? 그러니까 혹시라도 들키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이 껴서 어머니가 그럴 수도 있어요. 근데 내가 봤을 때 우리 홍씨 엄마 거짓말도 참 잘해.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. 잘해야죠. 그러기 때문에 서로 어차피 아메리칸 스타일로 살기 했으면은 그렇게 사셔, 어머니도. 제발 좀 즐겨. 요즘 저는 이 시대에 안 그러면 사람한테 안 여자 돼. 있으면 만나라고 했어요. 요즘 시대에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바보 소리 듣거든요. 옛날처럼 손가락질 받는 시대는 아니잖아. 서로 다 맞아. 틀린 거는 없어요, 세상에. 다 다르게 살 뿐이고, 다그 네. 다름이 있기 때문에 또 세상이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.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힘내셔서 올해 사람 들어올 일이 있거든요. 가을, 그래요? 겨울쯤에.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좀 하세요. 그리고 어머니 일은 지금 안 하세요? 하는데요. 하면 안될것 같아요. 그것도 좀 여쭤보러 왔거든요. 제가 원래 아파트 신축 들어가면 AS 부부가 따로 있어요. 그죠, 그죠. 그런 일을 하자 했어요. 접수해주고, 하자 접수를. 그 12년 정도 했어요. 그러다가 일이 좀 점점 없어지니까 그죠. 제가 보험 다녔거든요. 그래서 제가 나를 끌고 갔어요. 보험으로. 안 근데 맞아. 어때요? 안 맞아요. 안 맞아요. 왜냐하면 엄마는 설명하는 기술도 없고요. 또 하나 맞아요. 사람을 희롱하는 기술도 없어. 맞아요. 그냥 이 사람이 만약에 뭐 요즘에는 안 그렇지만 옛날 시대 어머니들은 아 그냥 보험금 10만 원짜리에 맞춰줘 이러면 거기에다가 나한테 도움되는 걸팍 끼워 넣어야 돼. 근데 엄마는 그게 안 돼. 굳이 10만 원짜리 안 해도 돼.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장 원하는 게 뭔데? 그럼 5만 원이면 돼. 그럼 그게 불신이 돼 이상하게. 그렇기 때문에 아예 차라리 권유도 나는 못해요. 그러니까 차라리 어머니는 안 하는 게 옛날 나아요. 일을 한게 낫죠. 예, 그게 훨씬 나으세요. 왜냐면 지금 어머니가 일을 하세요 여쭤봤잖아. 근데 내가 보여주는 거리 어머니가 일을 하는 것 같기는 해. 근데 내 자리가 아니야. 맞아요. 평탄치가 않아. 싫어요. 그리고 돈 버는 재미도 없고.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어머니 옛날 일 하세요. 그게 나아요.
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어떻게 놓고 보면 어머니가 또 이동수가 따라 드네요. 이동수 네. 이사할 수 있어요? 근데 이사를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뭔가 족쇄가 풀려야 돼요. 그것 때문에 지금 족쇄에 묶여가지고 그죠. 그게 무슨 전세 일일까요? 사기. 아, 힘들어요. 지금 두 달째 쫓아다니고 있거든. 법원으로 보험가입 안 하셨어요? 했어요. 했는데 그렇게 많은 서류가 필요한지 몰랐어요. 많이 필요해요. 엄청나요. 이거 그죠? 해야 하면은 또 저것도 필요하고. 옛날 주인, 우리 주인이 샤프가 그렇게 잘 되는 사람이 아니고요. 완전 사기꾼 같고요. 그래서 지금 근데 참 글쎄. 웃긴다. 사람 데려다 나와 완전 이 꼴이네. 근데 또 이번주가 어머니는 그걸 겁이고. 못하지. 왜냐하면은 이나 때문에 또이 사람이 피해볼까 봐 엄마도 그걸 못하니까. 야, 완전 깡통에 물렸네요. 큰돈이네. 근데 어머니 그거 해결은 난대요. 근데 그게 8월 달 들어가면서 해결이 날 거라 나를 그래요. 네. 안 되는 빨리 돼야 되는데. 근데 8월 달 들어가면서 해결의 최근에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동수도 따라는 들어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어머니 최대한 좀 노력을 하세요. 그래 놓고 나시면은 크게 어머니가 후회할 일은 없으실 거예요. 서류 따달라는 거 있으면 다 떼어주고 뭐 해주고 뭐 예, 해주고. 그러고 있어요. 그걸 그리고, 핑계로 지금 보험회사도 안 나가고 그래서 다시 어머니 예전 일을 좀 찾으셔. 있어요. 그렇죠. 그게 맞아. 차라리 어머니 그게 있잖아요. 멘탈이 의외로 강하잖아. 욕 들으면은, 아, 네. 끊고 나서, 아이, 개새끼. 어떻게 알았어요? 아유, 치와 완줄. 이러면서 그냥 끊어버리시잖아. 예. 오히려 그게 더 나아요, 어머니. 사람 비유 맞추고 앞에서 동냥하고 뭐하고 못해요.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못하겠어요. 차라리 그게 더 나으셔. 예.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길을 잡으시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낫겠다 그러세요. 네.